푸는 데 있어서 1, 2, 3, 4, 5의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문법마다 이제 요구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 같아? 문법이나 어법 문제에서. 근데 왜 문법이라고 안 하고 어법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 수능에서는 어법이라 하잖아요. 어법과 문법의 차이가 뭘까요? 문법은 글, 어법은 말. 그게 뭐냐면. 글은 사실 모든 문장이 될수 있어. 이런 문장이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I am a boy. 맞아 틀려. 맞거든? 문법적으로도 올바른데 어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거야. 왠줄 알아? 이 해석해 봐. 나는 소년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제가 할까요? 아니면 어린 남자애가 저는 소년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해? 너 그래? 별통등 지나가다 저는 소녀입니다. 이런 얘기 하니? 은비지? 아니지. 은비지 오나어떡하들어서 클났네. 어 저는 숙지고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소개하니까. 근데 이거를 또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이거를 의문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엠아이어보이? 이런 문장 이런 쓰레기 문장은 또 어디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소년입니까? <laughs> 자기가 누구지 몰라. <laughs> 그니까 러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어법상 맞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근데 문법으로는 완전한 문장이고 훌륭한 문장이에요. 주동사 일치를 놨고 관사 있고 점 끝났고 와, 훌륭하다. 근데 훌륭하냐 이거야? 어법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법은 뭐냐면 어법은 내용을 파악해서 맥락이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문장인 게 어법인 거예요. 주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뭐 사실 한 서너 번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수 있어요 정답은 몇 번, 몇 번이기 때문입니다 딱 그럴 수있잖아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법 문제는 해석해서 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용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해석에 기반을 두고 형태보다는 해석에다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물론 시간이 좀 없다 보면 해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빈출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지 빈출 의도 여섯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능동과 수동의 구별 능수동의 구별은 간단한 거야 능동 다음에 누가 나와 플러스 목적어나 보호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던 그 교재에서 뭐 피토하게 막 얘기했어 한네강 정도 막 피토하게 막 그리고 여러분은 무시하셨고 그지 뭐야 <laughs> 그죠 어 그다음 일들 그 안에 오류가 있어도 모를 거야 여러분 그죠 <laughs> 너무 <웃음> 그런가 보다 <laughs> 이렇게 안돼 수동은 뒤에 누가 나오는 줄 알아 전치사고가 나오는 거지 요거만 딱 알고 이 강의를 자 이제 그만 꺼도 수동 문제 한열개 중에 여덟 개 맞출 수 있어 정말. 오버 가 아니에요. 정말 제일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 저기 볼래? 릴리즈 같은 거는 삼 번의 릴리즈가 E-D 잖아.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그러니까 능동 수동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once released 한번 석방 되어지면이거든요. 그럼 석방하다라면 능동이잖아요. releasing. 그럼 뒤에 목적어가 기하, 기대가 돼요. 근데 없죠. 그럼 목적 없고 전치사구 같은 게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삼 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이 부분을 알면 나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도 볼게요. 오른쪽으로 돌아오셔서 이쪽에 와서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또 뭐라 그랬어? 응. 관계사. 우리 문제 선택지에도 있지? 어디 있어? 4번에 위치 같은 거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3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주어 동사 일치. 수의 일치보다는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유형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 요거는 좀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다섯 개의 밑줄이 하나 쳐져 있잖아요 그 얘는 정답 보통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 살다 온 애들이 너무 잘 맞추거든 형부사의 구별 근데 외국을 살다 오지 않은 토종 한국 토착 한국인 <laughs> 토한 토촉 한국인들은 이거 좀 헷갈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좀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요걸 나오면 우리가 죽고 요걸 내면은 사실 좀좀 그렇지. 안 나올 확률 높아. 근데 이제 가끔은 나오지. 그다음 PN 대명사입니다. 우리 문제의 정답이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어떻게 알아? 대명사는 어떤 거지? 누구를 대신 받는 거지. 그 그녀 이런 거잖아. 근데 설마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 놨을까? 아니지. 담복수 그다음에 제귀 대명사. 어떻게 파악해요?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 힘이 누군지를 봐야 되잖아.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를 보고 그 자신인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문장에서 대명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병렬구조 자, 병렬구조도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육 6번이고요 4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7, 8, 90도 있긴 한데 시험에 안 나오고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걸 바탕으로 어, 나오긴 나와요 그냥 까매요 어. 밑줄 쳐놨는데 할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 나오면 정답은 아니거든.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자, 테임스 강 아래 에 있는 첫 번째 지어진 터널 출발합니다 The first tunnel built up under the Thames was the designed by Mark i s a e Brunel. 동사는 여기 보면 was designed가 되고 능동 수동인 동시에 여기는 was가 the first tunnel하고 연결되니까 주어 동사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주동사 일치를 물어보는데. 뒷문장에 was하고 t a m e s 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전치사구에 불과한 거니까. Thames 강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동사나 주어가 아닌 그냥 부사 같은 거니까 얘는 주동사 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누군 이걸 수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다 밑줄 쳤으니까 이건 수동이 아니지. was designed들은. 그죠? 주 능동 수동이 3번인 거죠. Thames 강이 어디에요 런던을 지나가는 강이죠? 엄청 똥물이에요. 그리고 되게 좁아요. 어느 정도 길, 이냐면 하트가 좀 좁아. 그러니까 저 멀리 보여. 저 앞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그리고 막그 강변 따라 막 걷고 다리도 많아 갖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에 한 강의 한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 되죠. 그렇지. 어쨌든 테임스 강 아래 에 있는 첫 번째 터널이 이 사람에 만들어졌다. 이 사람은 <laughs> fled the French Revolution. Fled는 flee라는 동사의 과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 사람 중에 황제 누구예요? 아니 아, 루이 아니에요. 루, 루, 루이 죽어서 루이 죽었어. 루이 목베다니까다 어, 루이 다 죽이고 나머지 한명키 작은 사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되게 재미난 거예요. 왕을 다 죽이고 어떡하지? 다시 왕. <laughs> 그게 그게 프랑스 대혁명인데 근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 가서 그냥 프랑스를 다 휩쓸어 저기 유럽을 다 휩쓸었어. 왜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정 국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막 휩쓸어갖고 뉴욕으로 갔다가 런던으로 나중에 갔는데 그 다음에 end 병렬을 세모로 치를 할게요 같이 체크해요 end 병렬 그 다음에 at one point를 부사로 보라색 랜덤 한자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found라는 동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요, 엔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위암는 문장에 있는 브루넬, 이 문장의 전체 주인공인데, 그분이 그를 발견하게 됐다는 건데, d e p t o r s Bad Prison. 그러니까, 빚진 사람의 감옥이죠. 의역하면 경제 사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요, 브루넬. 그니까, 러이 브루넬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니까,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himself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어이없게도 금방 풀렸어요 여기를 himself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근데 while in prison 요거를 제가 보라색으로 적을게요 왜 보라색일까요? 부사거든요 근데 여긴 부사인데 뭐가 생략됐다? 이 자리에 빙이라는 ing가 생략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라는 표현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shipworm 어떤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뒤에 보면 bore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w a 왓치 다음에 bore를 체크했지. 이건 뭐냐면 씹다, 먹다 라는 뜻인데 뭐냐면 a hole through a piece of wood by passing the chew up wood pulp through its body and exerting it as progress.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뭐를 먹는 걸 봤는데 홀이니까 만드는 거죠. 구멍을 만드는데 나무 조각을 들어가서 passing the chewed up wood pulp. 자기가 씹은 나무 조각 같은 거를 연결하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excreting 지나가면서 배설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봐. 우리가 구멍을 뚫는 거야. 어떤 걸 구멍을 뚫을까? 음, 이, 이 지우개 지우개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구, 지우개 덩어리가 나오잖아 얘는 벌레니까 지가 먹고 똥으로 쌌단 얘기예요 지금 터널 만들었죠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왜냐면 터널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거기 터널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되잖아 근데 그 치우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면 덮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옆에를. 그럼 그만큼 힘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지? 얘는 뭐하냐면 그 드릴에서 뚫으면서 그 뒤로 내용들을 그 앞에서 흙이나 돌 같은 걸 뒤로 뽑는 장치를 생각하게 됐다는 맥락이거든. 그이 사람이 요 벌레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겁니다. 3번은 분사구문 Once released. 한번 이렇게 음, 바, 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Worked. On his observation,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됐고 결국은 Construct a huge drill, 거대한 드릴을 만듭니다 Corkscrew b l a d e that passed, dug up material down its length 지나가면서 자기가 판 물건을 그 길이만큼이나 없앨 수 있고 As moved forward, 앞으로 나가면서 근데 그것은 What you used to bore the t u r t l from wrapping to 러스히드라고 하는 러스하이드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터널을 만들 수 있게 사용되어지는 터널 그 코르크스크루 블레이드 같은 거를 갖춘 거대한 드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터, 이게 드릴로 이렇게 뭐안 뚫어 봤죠? 뚫어 봤어요? 그럼 이게 나사산이라고 있거든. 나사에 보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게 왜 있냐면 뚫기도 하고 또뭐 해야 되지? 거기 고정도 하고 그 산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나무 같은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해가? 그렇게 되면 뭔가를 뚫으면서 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만드는 그 드릴이 있었다는 거예요. 터널은 18년 정도 걸렸고요. 10명이 그 건설 과정에서 죽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픈된 다음에 처음에 많은 수많은 thieves 강도들에 의해서 타겟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그늘 속에 누워있다가 별로 그 의심하지 않는 패드스트리언 사이에서 누워 있다가 공격하는 이런 강도 같은 놈들이 거기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터널이 어두컴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둑놈이 딱 숨어 있다가 너희는 봐. 그래서 돈 털어 갔다라는 내용인 거죠. 동 런던 레일웨이가 투게버드 터널 1869년에 이걸 넘겨받았고 그다음에 it now carries eastern london underground line cross overia.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일치불일치 같은 거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기차회사가 이거를 안았고 나중엔 기차 라인으로까지 쓰여지고 있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으로 요 글은 문법문제적으로 내올수 있겠지만 어이 브루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첫번째 터널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치불일치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 요 정도로 19강 2번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